인천과 제주 뱃길을 운항하는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토가 엔진 결함으로 한 달 가까이 멈춰선 상태인데요. 이번 주에 엔진을 어떻게 수리할지 기술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여객선 운항은 언제쯤 가능해질지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7년여 만에 인천과 제주 항로 치항에 나선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선박에 대한 안전 부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중심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다른 선박에는 없는 실시간 화물 적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비욘드 트러스트는 취항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4일 엔진 결함이 발견돼 운항이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재 울산 현대 미포 조선소로 옮겨져 엔진 부품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사와 선박 제조사 측은 이번 주 중에 엔진을 어떻게, 언제까지 수리할지 기술적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사 측은 운항 재개가 늦어질 경우 화주와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제주 항로에 대체 선박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언제쯤 운항이 재개 가능한지 이 시점이 먼저 확인이 돼야 그럼 이 비어있는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선박을 투입할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가운데 장기간 운항 중단에 따른 선사 측의 손실 규모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미지 훼손 등 신뢰 타격이 더 심각한 상황. 선사 측은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운항이 재개된 뒤에도 고객 불편을 사과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 할인 운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